오늘은 10월 13일 목요일이고 제가 어젯밤에 구독자 20만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씨도 너무너무 좋고 20만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좀 행복하게 보내는 하루 일상을 담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혼자 운전을 해서 안국역에 있는 카페를 바풀이랑 다녀와 보려고 하는데 벌써 지금 떨리고 있어요. 오늘 먹을 건 피코크 송탄식 부대찌개예요. 제가 이거 어차피 다 못 먹으니까 이따가 저녁에 엄마랑 아빠 드실 텐데 이거 피코크 사리면 대신에 저는 이거 백짬뽕에 들어있는 건면 넣어서 먹으려고요. 여러분 지금은 1시 44분이고요. 저 이제 밥풀이 데리고 안국역에 있는 카페 가서 빵도 먹고 저녁에 마트 가서 소고기 사서 집에서 소고기 구워 먹으려고요. 이번 주는 또 날씨가 별로 안 추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카라로 된 얇은 니트 입고 검정색 슬랙스 입어줬고요. 혹시 몰라서 위에 자켓도 챙겨는 가려고요.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차에 가서 또 카메라 켤게요.
바쁘라. 손. 여러분, 저희 롯데마트 도착했는데 바풀이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여기 서울역에 옥상정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30분 놀고 장 보고 그러고 가려고 합니다. 놀러가자. 이제 볼 거 다 놀고 배고프기 시작해서 마트에서 저녁을 사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초밥이랑 소고기를 먹을까 하고 있어요. 이랑 소고기 데이. 방어초밥 보겠습니다. 점점 너를 잠 못 들게 돼. 그녀의 하얀 옷에 너의 긴 그 나무 빛에 반짝일 테니까 죽었을 거라는데 기다리는 중이야. 저녁은 소고기랑 초밥 먹을 건데 소고기 먼저 구울 거예요. 고기랑 초밥이랑 갓김치랑 가져왔습니다.
사실 20만 기념해가지고 엄마랑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야근을 하게 돼가지고 소고기 먼저. 손 떨려. 와사비 올려서. 너무 많아서 요만큼은 남기려고요. 6개나 먹었습니다. 고기는 다 먹었어요. 지금은 8시 48분이에요. 방금 씻고 왔고, 이제 오늘 신나게 놀았으니까 이제 일을 좀할 거예요. 계획안도 작성해야 되고, 엄마 오기 전까지 일 열심히 하고, 엄마 오면은 아이스크림 같이 먹을 거예요. 아, 그리고 오늘은 기획안도 작성해야 되지만,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준비하고 있는 거, 지금 포토샵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요거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만들려고 합니다. 요 로고를 하나 할 거고, 컵이랑 또 다른 거 하나를 만들 건데, 그거는 다음에 이벤트 소개할 때 보여드릴게요. 버프리가 놀거 갖고 와. 이렇게만 해줘. 20만 축하합니다. 20만 축하합니다. 엄마 뭐 주는데? 엄마는 박수와 꽃구멍 보면서 아이스크림 먹기. 짜잔. 이렇게 먹기 힘든 거야? 예. 엄마 먹어봐. 이게 새로 내온 맛이라는데 미스터리 그린 쿠앤크? 엄마 이거 먹어봐. 이게 새로 나온 맛인데 아니야. 그린티야. 그린티 쿠앤크. 절반쯤 건너갔을 때 갑자기 군인 통역.